줌머 X110. 아니, 진우님. 근데, 아니, 줌머 X110을 타는데 발인이 찌질이라 하시면 됩니까? 너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저 시티백 탑니다, 시티백. 저 시티백 타고 있어요. 그럼 저도 찌질입니다. 너무 그렇게 막 자학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났네. 그래서 내가 시티 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진호님, 뭐 용어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솔직히 아는 거 있으면 풀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는데. 이진우님 사고 싶은 대로 사세요. 뭐가 사고 싶으세요? 염두에 둔 바이크가 뭔가요? 예? 아니, 왜요? 엔진 내리셨어요? GDK님? 보자. 진짜 조지니까, 3000km인가 4000km 타고 엔진 내렸는데? 엔진 박살내 못잖아요. 조지기 나름입니다. 근데, 트랙에서 타는 것처럼 조지면 2만 km 안에 엔진 내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트랙 돌리는 바이크들은 이제 그 특정 거리쯤 되면 뭐 한, 네, 진짜 레이스 뛰는 바이크들은 그냥 한 경기나 두 경기 끝내고 엔진 내립니다. 아니요, 일회용까지는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일회용 엔진은. 그 옛날 F1이 그랬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환경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FIA에서 이제 그 족쇄를 달아놨죠. 돈 많은 팀들은 일회용 수류탄 엔진 가지고 막 돌리는데 돈 없는 팀들은 엔진 아껴가면서 써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총알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총알 싸움으로 번지면 부유한 팀들만 그걸 하니까 형평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핸디캡 겸뭐 그런 걸로 다 같이 걸어놓은 겁니다. 슈퍼커브 이쁘죠? 이쁜데 문제는 가격이 안 이쁘죠? 언더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언더본 싫어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좋죠. 그 뭐냐? 예, 뭐 요런 슈퍼커브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아요, 슈퍼카브.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에이, 정진님. 내가, 저, 이진우님 보여드리려고 튼 거예요, 이진우님. 진짜 말 그대로 슈퍼카브입니다, 슈퍼카브. 없을걸요, 헌터 커브는. 정말 귀해서. 헌터 커브 본 적이 없는데. 몰라, 우와, 가격 빨아마. 그냥, 커브나, 뭐, 시티 가지고, 헌터 커브처럼, 만들어서 타는 게더 싸게 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새 차네. 새차 470만 원 카면은 누가 커브를 470만 원 주고 사느냐.